애쇼 MC를 맡게 된 설거지 후에 유형준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설거지 그 이름만 들어도 귀찮고 짜증만 나죠? 하지만 오늘은 저와 함께 즐거운 설거지의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.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. 자, 첫 번째, 앞치마를 두른다. 보이나요? 여러분 그런 거 아셔요? 설거지는요, 이 싱크대의 높이가 가장 중요해야 돼요. 진짜 좋은 싱크대 높이는요, 배꼽 밑, 여기 배꼽 보이죠? 배꼽 밑으로 5cm 양가 가장 좋대요. 이 싱크대가 배꼽보다 높으면 발판을 이용하면 좋고요. 이렇게 배꼽보다 낮으면 다리를 쫙 벌리시면 됩니다. 어때요? 이 싱크대는요, 아주 운동하기 딱 좋은 싱크대네요. 예, 팁! 자, 설거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요, 순서가 중요해요. 비슷한 용기끼리 씻어주면 좋고요. 이렇게 기름기 많은 건 나중에 씻어주면 좋아요. 우선은 컵, 그리고 숟가락, 젓가락, 밖으로 국그릇, 그리고 나중에 기름기가 많은 접시나 냄비들은요, 조금 맨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. 그런데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. 우선은 이렇게 기름기 많은 것을 닦으시고, 이렇게 기름기 없는 거에 다 옮겨 놓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설거지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. 설거지 순서를 알았으니까요, 잘하실 수 있겠죠? 애쇼는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.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세요. 자, 이쪽 주소로 제품 후기나 애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세요. 채택하여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한번 도전해보세요.